마하반야 바라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올한 해도 반으로 접어들어가는 그러한 6월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5월달이었고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지난 것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해향식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끝나고 첫번 만나는 그러한 법회 시간이라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정초부터 마음에 두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여나시고 그리고 등도 만들고 또 행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제등행진 또는 봉축 법회 각 법등에 이끌고 법등 가족들을 추스리고 하는 임원들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봉축 행사 전에 작년 연말에서부터 올 연초에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불광 형제 여러분들께서도 생활하시고 하시는데 많은 혼란이 있고 마음들이 불편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바라밀 수행심, 바라밀 신행심을 꼭 붙들고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찬탄을 드립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준비하는 곳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진행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찬탄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명등회의가 있습니다. 명등회의 때 다시 한번 결과, 결산 또는 평가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축 행사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명등회의 속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전환기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3차 산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습니다. 혁명시대다 그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변화해가는 과정들마다 어떤 어느 한 분야에 산업의 한 분야가 아주 특출나게 발전해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여러 분야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랬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산업의 한 분야가
발전이 돼서 그전에 3차 산업, 2차 산업에서부터처럼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분야에서 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고 또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안정과 중심 잡고 안정 속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시대가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적응해서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시대가 우리를 좀 늦게 변하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숙하게 변하는 곳에서부터 특히 이제 IT 분야 이 부분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변하고 그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지도 않고 아주 냉정하게 빠른 속도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나고자는 이제 거기서 나고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도태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불교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불교 중에서도 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가지 못하면은 불교 내부 중에서도 가장 따라가지 못한 사찰부터 도태된다. 아니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를 놓고 볼 때 어느 종교가 그 시대를 가장 잘 적응하면서 빨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주류 종교가 되고 그 따라가지 못한 종교는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100년 전에는 유교가 우리의 이 국가의 종교,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10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사회 역사 속에서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뭐 그랬냐? 개화 시기에 사회가 엄청 변하는데 유교는 자기 방식과 자기의 어떤 형식 속에서 갖추어서 변화해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선도하지 못한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말으니 이게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역사 속에 우리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령사 안동 법령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여기 버스 한 차가 와서 순례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 저 가운데는 한 40명 정도는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 텅 비어 있을 그 공간을 법령사 신도들이 와서 메꿨습니다, 지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법령사 주지스님과 스님들. 법령사 주지스님이 오늘 오셔서 잠깐 만나 뵙고, 안동시 중심에 법령사가 있다. 그래요. 그 중심에 법령사가 있는데, 아마 이로법회를 이 주지스님이 들어가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찰의 역사는 조금 된 것 같고 그런데 역사가 길을 우리 불광사보다 역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이로법회를 시작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주지스님이 들어가셔서 법령사 1호 법회를 시작하고 이제 신도의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답니다. 왜 힘든가? 안동은 기독교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법령사 사찰이 뭐 모르겠습니다. 안종실을 제가 잘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중심에 있다고 하니까 법령사 사찰 하나 정도가 일요법회 버는 사찰을 정도가 되고 그 밖에는 안동 시내에는 큰 교회 성당이 다 차지해가지고 안동시 90% 이상이 기독교 천주교인들로 그리고 이제 무종교인들은 거의 뭐 10%도 안 되는가 보죠. 이런 상태에서 스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희망적이랍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면 됐습니다. 그랬어요. 희망이 없는 것은 죽음이고 희망이 있는 것은 주지스님이 희망적이라고 그러니까 희망적이면은 발전성이 있는 것이죠. 그 절이. 요즘 종교, 제도 종교, 탈 종교화 시대 때그 90%의 기독교인들의 시에서 조그마한 절이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불광이 비교를 하면 우리 불광이 모범적이다 해서 오늘 이게 와가지고 한번 견학을 하고 법령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오셨지만 사실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가운데 텅 비어 있을 공간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지금 이 모양이 됐지. 우리 불광의 신도 임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임원들이 법회에 안 들어오십니다. 이제 밖에 계시다가 점심때만 식당에 가시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법등 가족들을 챙긴다. 뭐 안내한다, 상담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법문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 가지고 이 우리 불광해 법우들을 법령사 신도들한테 망신시키는 그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법문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법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밖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식당으로 가시죠. 이제 아마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확 몰라오지 않고 미리서 가서 밥 먹고 뒤에 온 사람들은 좀 질서를 여유 있게 해준다. 뭐 이걸 도우기 위해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법회가 끝나고 법회는 사홍서원이 끝나야 법회가 끝납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야죠. 급한 볼일 볼 사람 외에는.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저 법회 질서가 안 잡힙니다. 법회 질서가 안 잡히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하고는 그 다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뭔가 질서가 딱 잡혀 있고, 뭔가 이런 첫째, 시각적으로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제일 질서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내가 잔소리 하느라고 요즘 법회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 잔소리를 줄이고 법회 시간을 짧게 해달라. 그러면은 법회 인기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오늘은 45분만 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어쨌든 45분은, 11시 45분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횡설수설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90% 타종교인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정말 그 신도들과 주지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제가 주지스님한테 뭐 주지스님이 그 수행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나이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아는 체 했습니다. 뭐라고 아는 체 했느냐면은 희망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스님이 독선적이지 않으면 된다. 권위적이지 않으면 된다. 자기 이익, 개인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된다. 이 세 가지만 안 챙기면은 신도들은 금방 스님을 알아본다. 법령사 신도님들, 주지 스님이 어떠신지요? 좋으세요? 네. 주지 스님이나 회주나 거기 총무가 자기 개인 욕심 챙기면은 그거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지도력이 없어져요. 독선적이고 개인적이고 개인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거예요. 그리고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원력이다. 보살의 원력, 자비의 원력. 이게 갖춰야 주지로서의 자격을 갖춘다. 자기 개인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은 이건 금방 대중들이 알아보고 그 스님 지도력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 했어요, 스님한테. 스님한테 신뢰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스님이 앞으로 독선적이고, 또는 당신의 이해관계를 챙기는지, 포교의 지도의, 전법의 원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시고 협조를 하십시오. 그런 것이 많다면은, 내가 아무리 협조하라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당사자 앞에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잔소리 정리하고 오늘 주보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 이야기는 증아함경 42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라자 왕사성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외출했다가 날이 저물자 질그릇 만든 옹기장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기를 정했다. 옹기장에는 자기는 허락하겠으나 다만 먼저 온 어떤 수행자가 있으니 동의를 구해보라고 했다. 부처님은 계속 유행을 하시면서 사시니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사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밤이 되면은 숲속에서 이렇게 유숙을 하시고 그리고 정진하시고 또 일어나서 마을에 가가지고 탁발을 하고 또 어떻게 가다가 이제 집이 있으면은 이제 집이 우리가 유숙할 만한 집이다 그러면 가서 하룻밤 묵읍시다 하고 요청해서 하룻밤 묵고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45년간 이 길에서 길로 유행을 하시면서 중생제도를 하셨죠. 이때가 왕사성에 계실 때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저녁이 해가 저물어서 옹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하루 먹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주인은 허락하겠다. 그러나 먼저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걸식 얻어먹고 잠도 얻어자고 이렇게 하시니까 먼저 와서 수행자가 그것을 요청한 수행자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수행자의 이해를 구해라. 그러면 같이 그 유숙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
전염은 방에 들어가 그 수행자에게 하룻밤 같이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먼저 온 수행자가 그대만 불편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부처님은 옹기장이 방에서 남모르는 수행자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발을 씻고, 이 부처님은 맨발로 이렇게 이 땅바닥을 그냥 걸어 다녔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늘 손발을 씻고, 요즘도 우리도 그러죠? 뭐 신발 신고 다니고 양발 신고 이렇게 다녀도 저녁에 자기 전에는 세수하고 손발 씻고 그게 자죠. 손발 안 씻은 사람들은, 발 안 씻은 사람들은 무좀 걸렸어요? 여러분들 무좀 있습니까? 무좀 걸린 사람은 매일 발 안 씻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매일 발 씻는데 무좀이 걸려요. 그건 거짓말. 양발을 신고 저녁에는 꼭 발 씻고 자면 그래요. 저도 무좀 걸렸어요. 저도 젊었을 때 발 안 씻었어요. 그때 걸린 무좀이 지금까지 사람을 애를 매게요. 꼭 씻어요. 부처님처럼 살면은 발 씻어야 된다. 손발 씻고 세수하고. 부처님은 발을 씻고 좌구를 깔고 앉아 선정에 들었다. 남모르는 수행자도 잠자코 선정에 들었다. 잠자기 전에 늘 이렇게 좌선을 하지요. 그래서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적이 들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잠을 주무시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이 그 수행자 행동거지가 기품이 있고 수행자다운 데가 있었다. 부처님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고 스승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수행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의 이름은 푸쿠샤티이고 스승은 고타마 부타입니다. 부타를 몰라본 거죠. 부처님을 몰라본 거예요. 부처님은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 듣고 아 나도 부처님 제자가 돼야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부처님의 앞에 있어도 부처님을 몰라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처가 제자가 이렇게 서로 만난 거예요. 이 요관에서 만난 거죠. 요즘 얘기를 하자면 옛날 말로 하면 요관에서 만나고 요즘 말로 하면 좋게 얘기하면 호텔에서 만난 건가요? 호텔이 아니죠. 장급에서 만난 거겠지만. 나의 이름은 푸쿠샤티이고 스승은 고타마 부다입니다. 그분은 석가족 아들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이유 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한 것이죠. 다 이렇게 뭐 자기 스승에 대해서 출신지가 어디고 그분의 행적이 뭐고 그분은 인품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자 이 한마디 속에서 다 싹 드러나는 것이죠. 그만큼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만큼 존경을 하게 된 것은 그분의 즉 고타마가 어떻게 수행자를 지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감동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수행자는 이런 그 수행을 지도하는 이 지도자를 즉 스승을 꼭 모셨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다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은 불자들은 수행자들은 다 스승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9시 전인가요? 8시 반인가? BBS를 TV를 틀었더니 저희 스님 법문이 거기서 나왔었죠.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요일 몇 시에 나옵니까? 네? 무슨 요일?
월요일, 화요일, 나중에 저기다 저기 저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걸 적어 가지고 가서 집에서 꼭 들으세요. 매주 세 번인가 나오는 거 그때. 여섯 번이요? 재방송까지 하면 여섯 번인가. 옛날에 했었던 법문, 호법법문이니 뭐 그냥 법문을 다 저희들이 700개 법문이 있는데 100, 일단은 100개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100개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정리를 해서 계속 제공을 해서 양불교방송 BTN에서 이 방영을 하도록 계속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법회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법회에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법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 저희들의 스승이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저희들과 함께 했던 스승인지 저희 법주스님이시죠. 저희 법주스님을 모르신 분들도 아마 여기 반 이상은 될 거예요. 뵙지 못했던 분들. 거기서 한번 뵈십시오. 동영상에서. 우리들의 스승은 부처님 첫 번째.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이 수행자가 부처님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거기에 공감하고 감동을 해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거예요. 알지 못했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저희 법주스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고 부처님을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승이다. 그리고 계율이 스승이다. 이게 꼭 사람 모습, 이 사람의 스승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의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계율,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삶의 지침서로 삼는 계율, 이것이 우리 스승이다. 그리고 또 뭐가 스승이? 승가 공동체, 신행 공동체. 이 절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절이. 절에서 무슨 불광사 모습이 스승이 아니라 불광사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이런 단체의 활동 내용과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시고 거기에 규율이 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실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사는 이 단체가 우리 스승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걸 우리 스승이다, 이걸 기준이다,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건 불자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첫째, 이 공동 신행 공동체인 사찰이 스승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승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또 가르침 중에 특별하게 하는 계율이 스승이다. 5개.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승이다. 불법성 삼보가 스승이다 하는 거죠. 이게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늘 불법성 삼보를 우리 스승이라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불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보가 없는 겁니다. 성취가 없는 거예요. 이 늘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부처님 제세시스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출가 수행자도 또 그렇게 하죠. 그 생각이 곧 신심이야. 신심. 믿는 마음. 스승을 믿는 마음이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요. 스승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스승을 따르는 마음이다.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내지는 스승이라고는 개념 자체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건 신자라고 하는 것이 없고, 신자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공덕과 또는 가피와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무슨 감흥이 있고 무슨 가피가 있고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에 감동하고 정말 찬탄하고 해야 그게 마음에 오는 것이 이제 공덕이야.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아니면 신앙인 중에서 부처님은 다시 그대는 스승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 뵙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부처님은 다시 만일 그를 보면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아마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의 세존이며 열의 은공 정병지 명양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 부처님이라는 별호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해 반야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반야지혜라고 써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고친 거죠. 왜 우리는 반야지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반야지혜. 경전에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법이 곧 반야지혜니까.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애, 은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정병지,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죠. 다 아시는 분, 명행적, 뭐 정말 온만 구족하신 분, 잘 가신 분, 선서, 세간에, 세상에 그 지혜, 무상사,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다, 이죠. 스승을, 자기 스승 외에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다. 존중할 만한 분이 없다. 라고 그렇게 스승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장부. 잘 중생을 제도하고 잘 이끌어 주시는 장부와 같은 분이시다. 천인사. 하늘이나 인간계의 스승이다. 얘기죠. 천인 스승이다. 부처님이다. 이런 별로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수행자가 당신을 의지해 출가한 것을 알고 그를 위해 밤새도록 법을 설했어요. 육지계 18의행 사념처에 대해서 설법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 단둘이서 설법을 부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수행자여,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다. 나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방일해진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미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으며 열반에 들게 된다. 푸쿠샤티는 그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법의 지혜에 눈이 열렸다. 부처님 법문 듣고 지혜의 눈이, 즉 반야 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열렸다. 그리고 설법을 해준 부처님, 그분이 부처인 줄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런 스승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 부처님. 부처님을 몰라보고 그대라고 부른 저희 무리를 참여함이 받아주소서 했어요. 그때서 부처님을 알고 그대라고 부처님에게 칭했단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무리한 저희 처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부처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을 그 입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상태에서 이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전향내 법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서 지혜의 눈이 열렸을까요? 늘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내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에는 신행에는 자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스승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한 것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침이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그런 스승이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행의 체계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신행의 단계가 이걸 명심하십시오. 이게 법령사 신도님들도 이 얘기는 명심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째, 기원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발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 원이죠? 기원, 발원, 서원.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원의 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속 부처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건 제일 불교에 처음 들어오는 초보 입문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뭘 주세요. 내가 없어요. 나는 그것이 필요해요. 부처님, 살 좀 빠게 해주세요. 부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부처님, 돈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 부처님, 뭔가야, 아파트에 저기 했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계속 우리의 중생들의 삶의 이해관계에 필요한 걸 계속 달라고. 그리고 불공을 해도 아파트 당첨 불공, 발언. 또, 이게 전혀 자비심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서 자비심이 개입돼. 신심은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을 편안하게 접근하는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아직 없는 것. 없는 상태를 기원의 상태라. 기복의 상태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의 상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발언의 상태는 이 발자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발자예요. 발언은 이제 부처님에게 비는 것 50%, 달라고 비는 것 50%. 아, 50%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계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자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뭔가 이런 내용들을 50%는 자기가 실천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부처님, 그러니 나에게 가피를 내려주소서 하고 50%, 자기 실천 의지의 50%, 부처님의 가피 50%. 이게 발언이야, 발언. 자, 여러분들 어디인가요? 서원은 이제는 부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자기의 의지만 100%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으니 그것을 받들어서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하라고 그랬으니 보시 지경 인욕 정진 선정
이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이 성장된 나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 서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력의 세계, 원력의 의지예요. 원력의 의지. 원력은 보살의 원력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자비심이 있어요. 발원에는 자비심 50%,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것 50%. 이게 발원이고. 서원은 자비심도 없고, 실천력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오직 부처님에게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 이게 기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행혁신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이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신행의 그 단계에는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계속 부처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달라고 부처님에게 요구하고 이런 단계에서 자기 실천의 단계 봉사하고 보살행을 하고 보시하고 그리고 뭔가에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성내는 마음을 버리고 참고 이러한 것에서 자기 성장을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것은 없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복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기복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해서 신행혁신운동을 하고 있는 것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적어도 발언의 단계는 가야 될 거냐. 50% 50% 정도는 가야 될 거냐.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어여쁘시 내가 어여쁘면은 좀 도와달라. 감흥을 해달라. 내가 스스로가 감동을 해야 부처님의 감흥이 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밖에서 나에게 감흥을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나의 의지 속에서 나의 이 자비심 속에서 감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피라고 그럽니다. 가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흥과 가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어린이처럼 달라 요구하는 이것만 하면은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동의하시나요? 대답만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제일 먼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법회 질서를 지키는 거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참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도 자기 발전의 길이라고 확신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발언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 서원의 단계는 원력의 단계다. 보살의 단계다 그랬죠. 보살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더라도 서원, 발언의 단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적어도 내가 뭔가 실천을 하면서 나의 발전, 나의 성장을 가지고 오면서 내 살림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꾸려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큰 도움이 되지. 나가 나의 살림을 꾸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빚만 내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그 심보는 그건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불교의 신자들이 거의 7, 80%가 이 기원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기원의 단계. 이걸 벗어나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제가 한 번도 여러분 따라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것만 따라해요. 기원의 단계. 기원의 단계.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발언의 단계. 발언의 단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도움을 받는 거다. 여기까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은 서원의 단계. 순전히 내 힘으로 100%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보살의 단계다. 이건 자비심이 있는 거고. 발언의 단계는 50% 자비심, 50%는 의타심, 의타심. 기원의 단계는 100% 의타심이야, 의타심. 그건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그, 있죠? 청소년? 전부 다 청소년 이하, 어린애까지는 전부 다 부모님의 보호에 이어서 살잖아요? 언제든지 청소년, 어른의 상태에서 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청년으로 단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우리 사회 역사의 허리와 같은 역할이 청년단이에요. 우리가 우리 불교의 허리의 역할을 하고 과거와 미래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불교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45분 됐는데 또 약속을 어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딱 얘기하니까 남아있죠? 거기 메모해놓은 거.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받아들이기. 자, 또 따라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가장 간단한 게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예. 뭘 내려놓냐? 나를 내려놓고. 뭘 받아들이냐? 상대를 받아들인다. 대상을 받아들인다. 내가 양쪽에 뭔가를 들고 가요. 쓰레기를 잔뜩 들고 간다고 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뭘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받아야죠? 내려놓고. 할머니가 저 니아카를 끌고 아주 힘들게 밀고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줘야죠? 밀어주려면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생각, 편의적인 생각은 내려놔야죠. 그리고 돕는다, 자비심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밀어줘야죠. 이게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이게 자기 만족의 세상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자기 만족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대상을, 상대를 받아들이기. 부부싸움이 왜 생기냐? 나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서로 자기를 내세워서 계속 이게 나 하고 서로 내밀이니까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스럽고 마음이 큰 사람은 싸울 거 뭐 있어? 평생 살 건데. 혼낼 때는 혼내고 싸우지는 말아야지. 뭐 싸우면서 큰다고 하는데 뭐 크려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늘 싸우면 안 돼. 원망심이 생긴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으면 안 싸우게 돼요.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마음을 크게 해야 돼요. 이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내려놓고 받아들이기의 수행법이에요. 내려놓으면 지혜가 생겨요. 아니야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내려놓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릇을 비워야 그 그릇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지. 내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가득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선입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 선입관의 잣대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걸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수행이야.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활 속에서 다 실천을 해야 될 수행이야. 이 생활 속에 실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수행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내 생각 딱 있고 아 저놈
이 내 생각대로 안 놓으면 용서 않겠어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상대방하고 아들내미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뭐에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들, 자식도. 자기 생각 꽉 가지고 아버지, 엄마는 고리탑을 해. 한물 간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들어오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가 안 들리는 거지. 서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죠.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평생 가야 돼. 평생. 그래야 바람일 행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반야 지혜가 나에게 생긴다. 아시겠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안 했을 뿐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 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